오우, 야, 잘 만들었네. 4, 5천 원 정도 하려나? 시중에 3천 원, 3,500원, 2,500원 하는데 그 녀석들 급이려나? 해서 가격을 모르고 받았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애기가 굉장히 이뻐 보이시죠? 가격이 1,900원이에요. 컬러가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호라이즌 레이저 애기입니다. 저는 가성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격 대비 말도 못하는 성능이에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저 계열입니다. 사이즈 비교 좀 할까요? 요질이 7cm짜리 거의 비슷하죠? 사이즈는 딱요 정도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표면 처리가 1,900원, 2,000원도 안 되는 애기답지 않게 깔끔하게 매끈하게 잘돼 있다는 거. 요질이랑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아요. 두 번째는 롤링 도래. 전에 국산 애기 그러면 이 롤링 도래가 밑으로 좀 내려오고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짱짱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회전은 롤링 도래가 일반 핀도래보다는 훨씬 좋죠. 가지나 직결을 하셔도 뒤집히면 무게추가 있어서 똑바로 서고 회전을 잘 해서 수평을 잘 맞춰줄 겁니다. 요 지느러미에 점수를 좀 후하게 줬는데 수평이 잘 맞으니까 헤엄을 친다면 물 저항이 있어서 이렇게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이런 형상이 됩니다. 이 실리콘 요걸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 녀석 훅이 일본산입니다. 바늘이 날카로운 거는 거의 비슷해요. 대신에 이 녀석이 훅의 강성이 조금 더 세. 강해요. 보통 우리 브랜드 합사는 원줄을 1호를 쓰시고 막합사는 0.6호, 0.8호를 쓰시잖아요. 그 정도면 미끌렸을 때 여러 번 챔질을 해보면 원줄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그만큼 탈출할 수 있는 강성이더라고요. 자, 조명을 잠깐 끌게요. 파란색 날개가 보이시나요? 축광을 하시면 어마어마하죠? 이 지느러미가 두 종류가 가장 어라? 저게 뭐지? 하고 호기심을 느끼는 블루라이트입니다. 저는 이거 야 아이디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느러미가 참 너무 멋지죠? 가장 많이 놀란 게 수평 침방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내려갈 때 약간 앞으로 내지는 요 정도 해서 천천히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여튼 잘 만드셨어요. 요즘에 쭈꾸미에 애자의 가짓줄을 다루시기도 하고 애기를 다루시고 위에 뭐 단차 조절하셔가지고 가짓줄도 하시고 이제는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에 가짓줄이 일상인데 이런 정도의 그 수평이면 이거 완전 야마시타지. 저는 속으로 오우 야잘 만들었네. 4, 5천원 정도 하려나? 시중에 3천원, 3,500원, 2,500원 하는데 그 녀석들 급이려나? 해서 가격을 모르고 받았어요. 4,000원, 5,000원 정도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1,900원이에요. 가격 때문에 그리고 품질 때문에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감히 사이즈가 작은 애기 시장에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레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애기 참잘 나왔습니다. 애기 참잘 만드셨습니다. 낚시의 진심 레이저 애기 잠깐 이렇게 좀 알아봤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